제가 여담인데 그 학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년을 하면서 갖고 있던 책을 한 절반은 버리고 자주 보는 책을 한 300권 정도 추려가지고 여기다 담았어요. 여기 아이패드라는 거 있죠? 혹시 뭐 사용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PDF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담았어요. 그래서 집에도 책을 좀 덜어 갖다 놓고 이렇게 한쪽 비팅에 쌓아놓긴 했는데 요즘은 이 물리적인 서적 저런 걸 거의 접할 기회가 없어요. 안 봐요. 여기 있는 거면 충분해요. 지금은 이렇게 너르게 공부를 좀 안 해서 꼭 읽는 것만 필요한 것만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아주 간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엔 좀 이게 좀 낯설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강의하시는 분이 뭐 책도 안 갖고 와가지고 뭐 이런데 사실은 제가 그 정년하기 전에 한 4-5년 전부터 그 책을 이걸로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즘 아주 익숙해져가지고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문단인가요? 8번째가 맞습니다. 8번째. 예. 맞습니다. 뭐, 두 주밖에 안 됐긴 하지만, 간단히 이제 지난번 생각하셨던 걸 이렇게 압축하면,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구성적 단위로 두고도 우리가 가장 생각할 수 있는 게 현실 존재다. 그랬어요. 근데 이러면, 그냥 이렇게 고등불변하였던 그런 원자적 존재가 아니고, 자기 주변의 타자, 다른 놈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 가운데 자기를 구성해 난다. 곧 생성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 그리고 생성을 마치면 자기를 구성하는 일을 끝내면 더 이상 주체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른 새로운 주체, 생성 주체에게 객체로 또는 여건으로 이렇게 타자로 이렇게 주어지게 된다. 그리고 그 생성의 과정을 종결하는 국면에서 이 생성의 주체가 도달하는 그때의 그 가치를 만족이라고 본다. 어떤 통일성에 도달하는 것 말이죠. 자기 구성의 목표, 어떤 꿈을 달성하는 것, 그걸 만족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 개의 그 주변 여건들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것이 사유화한다 그랬었죠. 이런 것들 말이죠. 이렇게 appropriating. 이 사람 쓰는 말은 경험이라고 부르기도 했고, 이걸 조금 더 기술적인 용어로 느낌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feeling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통일. 통일시켜서 어떤 꿈, 어떤 목표, 나중에 이걸 지향이라는 말로 이제 다시 보게 될 거예요. 지향. 주체적 지향. 주체의 목표. 이거를 달성하면, 통일성의, 최종적 통일성에 이르면, 이건 생성을 끝내요. 끝내서 새롭게 출현한 후속한 존재한테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돼서, 이렇게 다시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된다. 스스로 객체해야 된다. 객체해야 된다. 생성하는 동안은 주체고, 생성을 마치면 후속하는 새로운 주체의 객체가 된다. 그래서 생성과 소멸을 이어간다.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생성은 일정 부분 자기 목표를 달성하면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요. 끝내요. 그러면 그 생성의 결과를 놓고 후속하는 놈이 그걸 이어받아서 생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런 식의 어떤 생성 소멸이 반복되는 이런 과정으로 이 세계가 이루어져 있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도 만약에 그걸 하나의 계기를 놓고 오면 하나의 존재로 보면 나는 끊임없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이런 현실적 계기들의 연쇄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꿰뚫고 하나로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나의 실체적인 어떤 본질 그런 게 뭘까 라고 묻는 건 착각입니다. 그건 없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조금 거부감이 오죠?
나이가 아닌 것 같아. 예. 나는 나이지 뭐 자꾸 없어진다고 새로 생겨난다고 조금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어요? 나는 신념도 동일하게 갖고 있고 어떤 습관도 어제나 오늘에도 갖고 심지어 세상 때 배운 버릇까지도 그걸 갖고 있는데 왜 내가 불편한다고 그랬죠? 사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버릇, 습관 이런 거는 나가 아니라 내가 반복하고는 성질에 불과합니다. 그 밑에 실체적인 나를 구성하는 건 꼭 달라지고 있어요. 달라지는 가운데 옛날 얻어들은 습관을 내가 여러분들이 부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치 나는 동일하고 겉에 표면적으로만 달라지는 것을 보일 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는 나는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고 달라지지 않는 건 그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는 내가 반복하고 있는 특성에 불과하다. 우연적인 특성. 그 특성들이 나를 나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나라 나로 만들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그리면 이놈이 이렇게 해서 A라는 특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그 뒤에 친구가 A1, 그 다음 또 새로운 친구가 A2, 뭐 이렇게 가겠죠? 여기 A3 간단 말이죠? 그럼 이게 이 A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이게 같은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러면 각기 이놈, 그래서 이놈 다 다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까닭은 이것들이 부분적으로 구현 나오는 어떤 성질이 A라고 하는 성질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A에만 주목하면 같은 놈 아니냐 이렇게 볼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게 아니다. 각기 다른 거고 부분적인 특성에서 성격에서 부분적으로 같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과 오늘 여러분이 같은 나이니까 그러면 실체적으로 내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가졌던 어떤 특성과 오늘 가지고 있는 특성이 부분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걸 YTF라는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했습니까? 이게 세포이론, 셀시오리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이건 세포이론이라는 조금 의미 좀 다릅니다. 금방 나올 텐데,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세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유기적인 표현인데 세포는 고립돼서 존재하지 않죠. 어떤 육체의 뇌 한 부분으로서 유기체와 그야말로 그 오가닉하게 서로 상호 협력하면서 존재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세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다른 세포나 다른 어떤 기관으로부터 양분을 흡수하고 또 만나는 걸 전달하기도 하고 하는 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상호 오존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름의 또 고유한 역할이 있다. 이 세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정도의 의미에서 세포이론이라고 부르는 유기적인 표현입니다. 또 혹시 뭐 더? 그래서 특성이 공격된다고 할 때 그 특성이란 말은 실체 속성적인 문법적인 거다.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발표자만의 용어로 특성을 말하고 지금 순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해해 주세요. 나 성격, 특성. 뒤에 가면 조금 뒤에 나와요. 그래서 설명을. 전문 용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얘기하려면 미리 그 얘기를 자꾸 늘어놓으면 복잡해집니다. 지금은 당장 내가 봤을 때 성질만 같을 뿐이지 그 성질의 주체, 이 나 시체처럼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 그것만 이해해라. 그래서 신명이다. 고유의 특성은 계속 유지하면서 고유의 특징은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잠깐 뒤에일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오리가 백쪽? 예. 물에 떠서 가만히 있다 그러죠. 근데 그 오리가 그렇게 가만히 있어 아주 유일하게 노는 까닭은 사실은 밑에서 뭐가 열심히 움직인다 그러죠. 예. 발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실체는 발입니다. 겉에 떠 있는 건 그 모습, 겉모습일 뿐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상당히 나는 날아갈 수 있는가 말고, 내가 지는 다양한 특성의 어떤 집합이 상당히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이 반복되는 까닭은 내 밑에 있는 이 궁극적인 존재들이 끊임없이 이걸 반복해서, 뭡니까? 구현하고 있기 때문에, 겉을 보기에 안정적인 것을 보이는 거예요. 사실 밑바닥에서는
끊임없이 생성 소리를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서 굳이 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 얘기하면 나는 끊임없이 생성 소리가 나왔던 그 유기체 집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뭐 별로 안 되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내 습관도 안 변하고 얼굴 모양도 안 변하고 뭐 내 체중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안정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그거는 이 끊임없이 생성하는 놈들이 자기 성질을 한 번에 다 바꾸고 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개선하면서 과거로부터 극복하면서 변하고 기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거죠. 사실은 조금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탁자도 상당히 안정적이죠. 지금 이런 생물학도 이런 식보다 훨씬 안정적이죠. 스타빌리티가 있단 말이죠. 이거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 근데 엄밀히 말하면 변하고 있죠. 그죠? 끊임없이 이것도 주변 환경과의 에너지 교환하면서 어떤 부분을 잃어버리지 뭔가 그죠?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몇십 년 지나면 이게 색깔도 변하고 약해지고 하다 결국은 자연 상태 속에서 이런 소멸할 것이죠. 부패, 낡아서 그런 거죠. 썩어 없을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어떻게 하루 아침에 썩어 없을 게 아니죠. 끊임없이 변하는 겁니다. 사실 미세하게 변할 뿐이지. 우리의 몸은 살아있는 몸은 좀 더 빨리 변하고 그러니까 변화의 속도의 정도의 문제이지 근본적으로 안 변하는 놈 나는 근본적으로 변하는 놈 이런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변화의 속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의 제야무상 사상과 비슷하고 유사한 거예요. 제야무상입니다. 예. 무상 그러니까 이 상이 없다는 거죠. 상 난 맞자마자 모르지만 상이 없다는 거 이렇게 쓰나요? 예. 무상 없다 말이죠. 이 칸스탄탄가 없다. 칸스탄탄가 항상적인 거 이게 없다. 이게 사실은 겉모습에 불과하다. 겉모습에 현상에 불과하다. 드러난 모습에 불과하다. 실체 현상 배우의 실제는 뭡니까? 안정되지 않다는 생사람 하고 끊임없이 소멸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불교와 와이트헤드가 뭐 불교를 잘 알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그 영국이라는 나라가 당대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역사도 그 20세기 초에 인도 이쪽을 이제 그 뭡니까 식민지배했었죠. 그런 거 있었을 거예요. 300년. 와이트헤드는 또 이슬람 철학은 이렇게 추상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상 말씀드렸죠. 철학 공부 사람이 아니 있어요. 학교다니 철학 몰랐었어요. 자기도 그 자선 고백이 하면 자기는 엔지고 예, 그 뭡니까 동료들하고 아주 그 다음 당대 유명한 뭐 시인 엘리엇과 그런 사람들 또 뭐 수학자 물리학자 철학하는 사람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씩 스터디를 했대요. 뭐 조그만 피파나 놓고는 서로 읽어보면서 가르쳐주고 물어보고 그거를 끊임없이 돼. 거기서 철학을 공부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교육받은 사람이 철학을 배웠던 사람이 아니에요. 워낙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자야. 논리학은 수학 특히. 그래서 뭐 성문에 하면 뭐 내가 학문으로 처음 자랑한 것은 수학이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아주 수학을 높이 평가했던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 그런 와중에 아마 동양의 사상도 접했을 것 같아요. 다른 학자들과 이렇게 교류 관계 속에서. 그래서 그 과장법씨라는 그의 주저에서 잠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은 이쪽 서구 유럽의 전통 사상보다는 이쪽 인도나 동아시아 쪽. 동아시아, 여기 이쪽 중국을 말하는 겁니다. 동아시아 쪽의 사상이 좀 더 가까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정도만 해줘요. 더 이상이야. 근데 실제로 그러면 동아시아보단 불교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 수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던 화이트헤드가 특히 이런 형상학적인 저서를 쓸 때와 어떤 학문적인 면속성이라거나 그런 게 완전히 단절됐다고 봐야 되나요? 어떤 아니요, 단절되지 않죠. 그냥 그대로 가져갑니다. 수학의 틀이 이 사람 밑바닥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잠깐 말씀드렸죠. 뭐 서구의
유명한 유수의 그 작자들을 놓고 품평을 해요. 순품평해. 원래 사람 사는 걸 좋아해요. 내 생각이 났는데 봐봐, 이 사람이 이겼고 저 사람이 이겼고 해서 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잘못됐고 이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잘못됐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거기다가 자기 걸 다 들이미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이 사람 한 사람들이 역사적 명령에서 그렇게 하는데 누가 물어봤어요. 야, 뭐 칸트도 얘기하고 뭐 프랑스도 얘기하고 뭐 다 얘기하는데 헤겔도 얘기하느냐, 그게 더 유명한 사람인데. 그랬더니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헤겔? 아, 그 사람 보니까 수학을 전혀 모르더라. 난 수학 모르는 사람하고는 말을 섞기가 싫다. 그러니까 아예 비판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수학을 좀 알아야 말을 섞어서 서로 좋아할 텐데 이 사람은 수학을 전혀 모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과 말을 섞기 싫다. 뭐 그럴 때는 서로 있어요. 뭐. 어쨌든, 이 얘기는, 불교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자, 오늘은 여덟 번째 문단. 네, 좀 읽어볼래? 철학은 현실태에 관한 세포이론이다. 세포는 그 자신의 생존의 기초로서 그것이 생겨나온 우주의 다양한 요소들을 사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하나의 요소를 사유하는 각 과정은 파악이라고 불린다. 나는 현실적 존재가 그 자신에게서 다른 사물들을 구체화시켜가는 활동을 표현하기 위해 파악이라는 용어를 채용했던 것이다. 데카르트의 주장에서 보면 현실적 존재의 본질은 오로지 그것이 파악하는 사물, 즉 그 본질 내지 본성이 파악하는 데 있는 실체라는 사실에 있다. 예. 세포이론이라는 말은 지금 바로 설명이 나오죠. 세포는 그 자신의 생존의 기초로서 그것이 생겨나게 되는 우주의 다양한 요소들을 사유화, 전유한다. 사사로의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아프로테이팅. 그걸 이제 염두에 두고 세포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적인 표현입니다. 자기 위의 타자를 자기 것으로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만들어간다. 뜻입니다. 그래서 세포이라고 부르겠다. 그런 거고. 그 다음, 거기 보면 그 사유화한 활동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 파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게 독특한 영인 용어인데, 뭐, 우리가 파악한다 그러면 되게 인지적으로 뭔가 이해한다, 포착했다, 완전히 납득했다, 그런 뜻이죠. 파악한다는 말은. 이거를 원래 영어로는 apprehension이란 말이죠. 이해, 파악, 뭐 불안, 염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뭔가 이렇게 포착해서 이제 그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 뜻인데, 여기서 이 AP를 빼버려요. 앞에 접두사를 빼버리고 요것만 남긴 말입니다. 프리핸즈만 남긴. 그래서 원래 요 말은 영어의 그 표준에는 없는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프리핸즈라는 요걸 이렇게 철자를 AP를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뒤에 것만 남겼죠. 프리핸즈. 이건 뭐 이렇게 한 이유는 있는데, 그까지 여러분에게 제가 논의 말씀드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변형시켜 놓은 단어입니다. 개념이에요. 파악이란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경험이라고 했거나 또는 느낌이라 했던 말을 달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를 경험한다, 타자를 느낀다, 그 말을 타자를 파악한다 라고 일반화해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성한 존재는 타자를 파악하고 하면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다. 이런 의미예요. 타자를 파악하면서 자기를 구성하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게 생성하고 있다. 생성 중에 있다. 대체로 뭐 이런 뜻입니다.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막 팍 자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앞서 존재하는 것들을 자기 것으로 파악해서 그걸 소재로 자기를 구성하고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에 있다. 이런 뜻이, 이런 말이 적어도 생성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성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단위 활동. 생성이 여기 있으면 다수 이렇게, 이렇게 자기를 구성하겠죠? 이렇게. 요 활동 하나하나를 지난번엔 경험이라 불렀어요. 또 느낌이라 부르기도 했고. 여기 와서 지금은 뭐라고 부르고 있다? 파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은 파악의 구성체입니다. 파악들의 구성체. 그러면 이 파악의 상태에서는 뭐 선택하고 제거하고 이거가 있기 전인가요? 아, 요거, 요거, 요 파악이라 보는 것 속에 어떤 놈은 선택한 놈이 있고, 선택해서 수용한 파악이 있고, 거부하는 파악이 있습니다. 예, 부정하는 파악.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파악인 거예요? 그 과정, 과정 자체가 파악이에요.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뭐 경험적인 사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씹으면 맛을 느끼죠. 단맛, 쓴맛 이런 거. 그죠? 맛을 느낀다 할 때 느낌. 그 하나의 과프로세스예요.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가운데 마치 성립하는 거죠. 그죠? 다양한 것들 씹어서 그것 중에서 어떤 특정한 성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 속에 맛에 대한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게 곧 나의 이제 음식 섭취라고 하는 이제 생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걸 데칼트 용어로 바꾸면, 이건 내가 첫 시간에 이미 얘기했습니다. 나는 데칼트의 얘기로, 17세기 프랑스 학자 르네 데칼트 나는 생각한다 간다 그렇죠? 그렇지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I think therefore I am 또는 뭐 코기토 이런 것은 이럽니다 라틴어로 나는 생각한다. 생각이 있다는 건 분명하다. 왜? 의심하는 것도 생각의 일종인데 난 지금 뭔가 의심하고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있을까? 하는 순간 나는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 의심하고 있는 동안은 저쪽으로 나는 있으니까. 그죠? 물론 그때 나는 다른 나가 아니라 생각한 나입니다. 생각하는 신체. 생각하는 실체로서의 나. 이거는 아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의 바탕에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뭐야 액팅이 있는 거죠. 액팅. 그렇죠? 있다 말이죠. 이 생각한 나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건 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다.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도식은 결국 인간의 방에서 인간 아주 합리적인 인간 말이죠 이성적인 인간 존재의 경우에 인간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바예요. 근데 와이트헤드는 이거를 모든 존재에 일반화시켜서 생각이라는 말도 뭘 바꾸나 경험으로 바꿨다가 이제 지금은 파악이라는 말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파악하는 존재. 그러니까 그것이 뭐지? 합리적인 인간 아니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 저쪽에? 네. 이거 아 이거 아니 이 데칼트는 조금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적인 인간과 그렇지 않은 생명체 이거를 구별해서 이거는 기계라고 봤어요. 이 사람 데칼트는 사람만 이성적인 사회 능력 가진 사람만 사람이 저 뭐야 고양이한테 생각을 할 수 있고
강아지나 심지어 고양이 이런 것들은 아무리 고등해 보여도 그냥 기계라고 봐요. 이게 어떻게 나온대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아주 그 독특한 지위에 올라와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인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데카르트에서 말했다고 해서 근데 요즘 그 포스트 모던한 사람들은 아주 비판적으로 봐요. 인간을 자연에 어떤 아주 그 뭐랄까 특권적 위치에 올려놨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인간을 중심으로 놓고 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만 고귀하고 뭐 남들이 사회를 할 수 있고 남을 배려할 수 있고 뭐 등등 창조적으로 사회할 수 있고 뭐 이런 인간을 아주 불필요하게 높이 평가했다. 그래서 비판하는데 어쨌든 마이테드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파악하고 있다를 통해서 있음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는 있음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액팅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파악한다는 액팅이 무엇인가 모든 것을 다 존재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파악하는 가운데 있는 거다. 심지어 이런 무기물 조차도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안 하는 스타틱한 정체적인 죽어있는 물질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것도 주변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파악하는 가운데 자기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싹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거다. 그렇죠?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다. 무기체와 다르십니다. 정도의 차이죠.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하는 아 외부의 작용도 같죠. 그러나 네, 이것이 스스로 뭐 하는 건 아니잖아요.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스스로 하는 게 뭔데요? 뭐 보고 스스로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은 그럼 스스로 하는 건가요? 화학적으로 보면 스스로 하는 걸 수 있어요. 아니 난 화학적인 것까지 모르겠어요. 산화된다는 거예요. 예예. 아무튼 스스로와 그 타율적으로 이건 구별이 상당히 모호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쓸 수는 있겠는데 존재론으로 가보면 역시 그건 정도의 차이 아니겠냐. 정도의 차이. 어떤 놈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자율성이 크고 어떤 놈은 자율성은 딱한데 타율성이 너무 크고 그래서 이런 타율적이고 자율성을 할 뿐이지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와이트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한번 다시 나오니까 한 3-4달만 나와봅니다. 그때가 다시 그 얘기 다시 할게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모든 존재는 파악이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타자를 다른 놈들을 말이죠. 자기것으로 만드는 자기것으로 찾는 가운데 있다. 모든 존재가 있다. 모든 존재는 모든 존재는 이게 뭐냐면 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 이런 얘기입니다. 현실적 계기 이거는 최종적인 존재의 단위죠. 있습니다. 거기 마지막 그 괄호 속에 이렇게 들어있는 문장 있죠? 그 본질, 내지는 본성.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의 본질, 내지는 본성은 뭐라고 하느냐?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겁니다. 마치 인간의 경우 생각한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듯이 여기서는 파악한다는 것. 자기 위해 타자를 자기 것으로 만든다. 는 것이 본성이다. 본성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있다. 자기를 생성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 그 과정 하나하나를 파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파악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이다. 모든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입니다. 더 궁금하신 말씀하세요? 됐어요? 네, 그래서 파악이라는 게 인식적인 이런 바라봄이나 느낌, 경험 이렇게 볼 때는 인식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이 구체화시키고 뭔가를 흡수한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 세포 이론처럼 나와서 봤다고 이제. 그러니까 요건데 그러니까 파악한다 그러면 상당히 의식적, 정신적 액티비티처럼 보이고, 그죠? 근데 세포 얘기하면 그건 상당히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심리적인 그런 것처럼 보이고 달라 보인다 얘기죠. 그건 또 정도의 문제입니다. 죄 한번 나와요. 파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파악들이 있습니다. 정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부지개선 뭐 이제 그 어떤 산소를 취하고 뭐 다양한 뭐 그 거기 생겨나는 불순물을 배출하고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활동하고 인간이 어떤 그 혐오스러운 생각을 자꾸 밀어내고 좋은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거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다릅니다.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는 파악한다는 말은 굳이 그 성격을 어떤 멘탈 한 거냐, 아니면 뭐 컨셉션 한 거냐, 아니면 어떤 피지컬 한 거냐, 이런 구별 이전에, 기본적으로 타자와 관계하는 활동, 타자와 관계하는 활동, 또는 타자를 나의 속으로 끌어들이는 활동,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럼 됩니다. 자기화한다? 예, 자기화한다는 말의 표현입니다. 자기화. 내, 그때 자기화한다는 말은 또 조금 더 풀어보면, 그 말도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필요해서 내 것으로 삼는다. 받아들여서 나의 것으로 삼는다. 그리고, 네. 아까 현실적 대리는 최종적 존재의 단위라고 하셨는데, 예. 그렇다면, 이 파악하는 과정에 어떤 타자가 되는 거. 타자가 되는 놈도 현실적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현실적 대리. 네, 계기. 예. 계기가 타자가 되는 거죠. 예, 타자가 되는 거죠. 생성을 마치는. 네네. 아, 그러면 타자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성 중인, 현재 순간을 점유하고 있는 생성 중인 계기 이외의 모든 존재는 타자가 됩니다. 그것이 자기화하는 그. 그거를 현실적 계기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게 할 필요. 그건 과거의 계기. 네, 과거의 계기. 이미 생성을 마친 계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악이란 말은 인식론의 표현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존재론의 표현입니다. 타자와 관계를 맺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란 건 타자와 관계를 맺는 아주 특수한 방식에 불과하다. 인식이라고. 별게 아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갑시다. 그래. 아홉 번째죠. 예, 네, 아홉 번째. 파악에는 부정, 즉, 긍정적 종과 부정적 종이 있다. 느낌은 파악의 긍정적 종에 속한다. 현실적 존재는 우주 안에 있는 각 사항과 완전히 한정된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이 결정적 유대관계가 그 사항에 대한 현실적 존재의 파악이다. 부정적 파악이란 주체 자신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에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지 못하도록 그 사항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긍정적 파악이란 주체 자신의 실제적인 내적 구조에 그 사항이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그 사항을 명확히 포섭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긍정적 포섭은 그 사항에 대한 주체의 느낌이라고 불린다. 주체로서의 일정한 현실적 존재와 관련시켜 말한다면 현실 세계의 모든 현실적 존재는 대개 막연하게 나와 그 주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느껴진다. 네. 이건 이제 파악을 처음으로 이제 한번 그 종류를 한번 나눠봤어요. 이제 아까 타자를 자기화하는 활동, 자기 것으로 그리고 또 수용하는 활동을 이제 파악이라 한다라고 했었죠. 파악을 이렇게 딱 부과시켜놓고 나서 생성이라고 해서 이제 파악들로 구성되는데 파악이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파악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긍정적, 파지티브한 과
네가티브한 부정적 파악이다. 앞으로 이 파악이라는 것을 놓고 벌어지는 그 개념의 어떤 그 플레이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그러나 이걸 여러분이 다 소개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필요한 건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할 텐데,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긍정적 파악과 부정적 파악. 긍정적 파악은 여기 글자 그대로 어떤 타자를 적극적으로 나의 것 삼켜서 끌어들인다.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느낌이란 말과 같은 표현으로서요. feeling이라는 말로. 앞에서 우리가 느낌이란 말을 잠깐 썼었죠. 좀 같은 거다. 긍정적 파악과 느낌은 같은 말이다. 인터체인저블 하단 말이죠. 서로 교환 가능하다. 부정적 파악은, 이건 뭐 글자 그대로 암시하죠. 어떤 대상을, 이건 그냥 뭐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뭐, 예비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가시광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 선생님 색으로 표현할 때 무지개 색, 그죠?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깔 말이죠. 색제빛. 파장이 이제 뭐니까,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그죠? 그런데 그 파장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많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훨씬 더 많죠. 그러면 그때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우리는 일과의 생내에 가시광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고, 리시브하고, 나머지 것은 리젝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외선이나 적외선을 우리는 스님 못 본다고 이해하죠. 그죠? 그건 못 본다. 이해하시면 보면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거다. 왜? 왜? 필요 없으니까. 나를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부정과 긍정이 어떤 의미인지, 응? 이해했어요? 긍정과 부정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가시광선 이외에 적외선 빨간색 바깥에 있는 것, 자외선 보라색 바깥에 있는 것, 이거는 거부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 왜? 나를 구성하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대신 가시광선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 나를 구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말하면 나를 생존의 장에 끌어들이는데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긍정, 부분적으로 세 개의 여건 중에 부분적으로 부정한 게 있다. 이겁니다. 긍정과 부정은 이렇게 생성을 중심으로 이거는 도움이 되는 것, 생성에 도움이 되는 것, 이거는 생성에 위해가 되는 것, 이건 거부한다 말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마지막 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는데.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주체로서의 일정한 현실 존재와 관련시켜 말할 경우에 말이죠. 현실 세계의 모든 현실적 존재는 대체로 막연하게나마 그 주체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느껴진다. 그 주체는 생성한 주체입니다. 그 주체는 생성한 주체. 그러니까 세계가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이걸 세계라고 합시다. 이 세계를 놓고 어떤 놈이 여기서 지금 생성을 하고 있어요.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화하겠죠. 느낌이죠. 파악하겠죠. 이제 이걸 이 하나하나 다 이제 현실 존재예요.
무수하게 많이 널려 있겠죠. 무수한 과거에 뜻을 느끼면 되니까 현실적 존재 또는 계기 어떻게 쓰는 상관없습니다. 존재는 계기야. 근데 현실적 존재들 하나하나는 이놈이 부정하지 못해요. 부정할 수 있는 놈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부가적인 그 범주에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 안 드리겠고, 부정할 수 있는 것은 이 대기들이 지닌 일부의 성질들. 요놈들이 구현하고 있는 성질들은, 성질, 일부의 성질들은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갖고 있는 힘 자체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사례를 다시 돌아가면, 우리가 적외선이나 자외선을 못 보죠. 그러나 적외선이나 자외선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피가 정상이다. 이 얘기입니다.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필연적으로 느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뭘 피해가느냐? 그것들 뭔가 구성하고 어떤 성질 일부를 우리가 부정하십니다. 눈으로 보는 색깔로서의 적외선이나 색깔로서의 자외선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나 색깔 이전에 그것보다 어떤 물리적 판단 그 자체가 어떤 그 규정적 힘, 에너지적 힘 말이죠. 그 힘 자체를 우리가 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존재, 이 세계 전체에 존재하는 것들을 임의로 부정할 수는 그래서 저기 뭐야 가시가 앞서 보면 적외선 자외선을 어떤 학자들이 그렇게 적외선 자외선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서 그게 있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아는 거지 우리가 하나도 무지한 상태에서 그거를 저렇게 일부 성질을 거부할 수도 있고 전체를 필연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인가 저도 아니고 그거는 좀 상관이 없죠. 우리가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모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맛의 영역, 세계의 영역, 소리의 영역. 이건 인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거다. 전체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맛을 다 느낄 수 없죠. 혀가. 그죠? 다양한 맛이 있을 거예요. 훨씬 더 뭐, 섬세한 맛들이. 냄새 특히 말할 것도 없죠. 강아지가 훨씬 사람보다 냄새를 미묘하게 잘 맡으죠. 이 사람은 못 맡는다는 거죠. 그럼 왜 못 맡는가? 있으면 들어. 옆에 강아지는 잘 맡는데 왜 나는 못 맡지? 필요하지 않는 거야. 이게 잘 모르는 거야. 강아지는 필요하니까 왜? 생존해야 되니까. 귀도 마찬가지죠. 귀도. 청탄 것도 마찬가지겠죠. 자기 생존에 필요한 만큼 정보를 수집해서 받아들인 거지 있는 걸 다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못 받아들인다 생각하지 말고 안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자.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근데 아까 그 자외선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받아들이고 있으면서 느끼지만 못할 뿐 아닙니까 인간이. 그래서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거부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우린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죠. 근데 보지는 못하잖아. 또 색깔로서는 구현하지 못하잖아. 그죠? 색깔로서는. 그건 인간의 눈이 안 돼. 눈이 갖고 있는 어떤 구조 때문이에요. 근데 눈이 왜 그런 구조를 하는지 생각해보면 눈 또한 인간의 생존, 생물학적 존재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겠어. 그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건 눈이 보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이거 필요한 거. 인간이라는 유기체를 전속시키는데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만 최소화해서 그래 효과가 이룰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에 당장 필요한 건 거부한다. 그러니까 눈은 효과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는 훨씬 더 단순하게 보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가. 예. 그럼 그놈이 그렇게 다양한 색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딱 필요한 색만. 그러니까 약간의 불만하면 되지. 그렇게까지 필요가 없어. 대신 그놈은 뭘 갖고 계세요? 코하고 귀를 갖고 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훨씬 더 풍부하게 보인다. 인간보다. 인간으로서는 상당히 비약하게 봐야 될 상황.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뭐 의식과 무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무의식은 우리가 이제 모르 알 수
자기도 이게 장세돼 있다고 하는데. 무의식은 무의식은 맞죠? 무의식은 그 실질적으로 발견된 게 아니라 가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필요에 따라서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옛날의 시세계를 해내는겁니다. 왜 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연속이 잘 되지 않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을까? 아, 그 배후에 이런 의식에 대한 층이 있어서 이것들 가끔씩 이렇게 툭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 애들이 이렇게 어떤 명리현상도 보이고 어떨 때는 상당히 끊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갑자기 사악하는 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가정해 놓은 게 무의식입니다. 와이드는 무의식이 없어요. 사실은 무의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서 필요하면 그런 대목이 아마 거기까지 못 읽을 거예요. 우리가 예상해도 무의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용어는 있는데 무의식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식차이 아니에요. 의식을 별로 중요시 않았어요. 이 사람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 아주 그 부분적인 기여만 하지 이게 아주 중대한 기여를 하는 게 아니다. 물론 가끔씩 하나 중요한 기여를 하겠지만 인간의 존재에 필수적인 건 아니다. 의식과도라는 것이 그렇게 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말 수학 중시하고 막 했다 하지만 명쾌하게 사유하는 어떤 그 합리적인 어떤 그 의식적 어떤 그 활동이라는 게 인간의 생존의 측면에서 보자면 순수하게 생존한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명쾌하게 사용하는데 꼭 그렇게 꼭 중요한 것만 아닐 수도 있다. 의식 얘기는 뒤에 와서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 의식이 그런가? 왜 그렇게 평가절하되고 있는가? 그건 한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비록 그 상당히 당시에 또는 오늘날의 철학과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잠깐 그 문맥을 다 잡으라고. 또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 파악이 결정적 유대관계는 한정된 유대관계 갖고 파악이라고 하면은 그 관계 매증은 어떤 정해진 패턴 속에서만 관계 매증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관계로 가능한 아니 그 관계라고 하는 말은 결정적 유대관계란 말은 거기서 뭐 특별히 어떤 패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생성을 하면 그 주변의 존재와 특정 하나의 특정 관계들 맺는다. 특정성 또는 뭐 독특성이라 그럴까요? 유니크한 하나하나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구별되면서 확정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확정되어 있다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성한다라고 할 때 나와 나 이외의 타들 간의 관계는 하나하나가 독특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는 까닭이 또 있는데 그건 뭐 다시 필요하면 다시 하기라고 생성하는 주체는 세계에 존재한 무수한 존재들과 하나하나 고유한 방식으로 결정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고 있다. 그래야 나의 동일성이 성립돼요. 이게 나는 그 파악의 산물 아닙니까? 파악의 산물 하나하나 파악들의 산물이에요. 근데 그 파악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럼 내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나의 정체성, 생성의 독특성, 그걸 결정하는 건 파악들의 독특성입니다. 파악들이 확정적이어야 내가 확정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정적인 대안이란 말은 그런 의미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특정성, 그런 걸 얘기해요. 예. 그 여기서 주체라는 게 무엇인지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주체는 아까 생성하는 주체 생성 그 사이에 거리라는 게 성립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 강실에 있는 하나의 현실적 존재와
그 우주 너머에 있는 어디 안드로메다의 은하에 있는 하나의 현실적 존재도 이 존재가 그 존재를 느끼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이게 좀 질문이 좀 너무 좀 앞서간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이죠. 지금 이건 뭐 사는 거 요즘 다 하는 거죠. 우리가 별 보자 하면 돼. 별 보는데 그 지금 저기 있는 일이 아니죠. 수천 년 전, 수억 년 전에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리에 비해서 우리가 하나의 세계, 우리 밤하늘의 하나의 그 판에다가 별을 배치시키지만 사실은 시간상의 배치를 통해서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개입해 있어요. 그죠? 시간이 개입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우주는 4차원의 입방체, 단순히 공간 배치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나와 동시로 생성하고 있는 존재들을 내가 보고 있나? 못 봅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내가 서로 마주 보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한 말은 내가 듣는 귀보다 먼저 생성한 거고 내가 한 말은 여러분이 듣는 귀보다 먼저 생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객 관계는 시간적 관계입니다. 공간적 관계인 동시에 시간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인 것일수록 오래전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요. 먼 거리일수록. 가까운 거리일수록 직전의 것을 바라보게요. 그렇죠? 그러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안드로메다 쿠가 당신이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냐?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이 안드로메다가 아니라 어쩌면 수천 년이 안드로메다. 그것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죠. 수천 년이 아니라?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뭐 수업 방문일 수도 있고. 됐죠? 자,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소절의 열 번째 문단. 네, 한번 읽어보시래요. 느낌은 그것을 품고 있는 현실적 존재로부터 추상될 수 없다. 이 현실적 존재는 느낌의 주체라고 불린다. 느낌이 하나의 사물인 까닭은 그 주체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느낌으로부터 주체를 사상한다면 우리에게는 다수의 사물들만이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느낌은 각 현실적 존재가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개별적인 것이다. 그것은 그 자신의 주체의 한 양상이다. 네. 예, 근데 거기 지금 막 그 읽은 그 글에 밑에서 두 번째 문장 따라서 느낌은 각 현실적 존재가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에서 개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 본문에 없어요. 그죠? 이게 이 셔번이 좀 어려운 말이니까 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번역한 거는 내가 그때 내 후배를 시켜서 했더니 원문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그 원서에 있는 걸 그냥 따다 옮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 있어요. 뭐 그게 그 차이는 그렇게 없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원문과 지금 번역문이 좀 다른 겁니다. 자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자 느낌은 하나의 사물인가다. 느낌 이건 다 지워버렸다. 이건 느낌 또는 뭐 박. 이건 타자, 개체, 이건 주체. 주체는 개체를 받아들이는 이런 파악들로 느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있어요. 느낌 하나하나. 느낌 하나가, 하나하나가 이런저런 개체와 관계 맺고 있는 까닭. 그건 주체가 그런 방식이 있고 관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주체가 특정 개체를 어떻게 내것으로 삼을까? 라고 하는 그 방식의 어떤 관심이 느낌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의 정체성은 그 주체의 정체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다. 그래서 느낌 하나하나는 주체로부터 추상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느낌을 빼버리면 뭐예요? 주체를 빼버리면 그러면 이것이 중립성을 잃고 그냥 느낌들로만 이렇게 해체될 것이다. 그런 정도 의미입니다. 네.
소화성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사물이다라는 걸. 그냥 띵이나 잘 띵. 오케이. 한번. 레스, 레스. 어떤 것? 우리 말은. 그러세요. 사물이란 표현이 좀 과잉? 어떻게 한 추가죠, 뭔가를? 그건 뭐 양상이다 이런 표현도 제가 사실 이렇게 쉬운 표현은 아닌데 그 아스펙트가 되죠. 어떤 면모, 측면 이런 뜻입니다. 아스펙트라는 양상이다. 어떤 측면이다. 한 부분적 그 뭡니까 특성이다. 아스펙트. 뭐 더 할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그러면 건너갑니다. 뭐 저처럼 반가요? 네, 여기 예. 느낌이 주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분노는 주체와의 관계성 속에서만 자신의 그 내적 뭐랄까 특정성을 갖출 수 있다. 예. 아까 독특하다 했죠. 하나하나가 그 독특한 것 스스로 느낌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규정되는 까닭은 주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까 말한 그 자기 통일의 어떤 목표 그것에 비추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띄워버리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여기서 주체를 사상하면 다수의 사물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다수의 사물들도 같이 사라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주체가 뭐 그렇긴 한데 그건 여기서는 이제 그런 식의 걸 그 추정적인 사태를 표현하기보다도 중심성이 사라진다, 흩어진다, 디스크립트하게. 그래서 어떤 그 의미 있는 뭡니까 그 존재의 중심을 우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뭐 뭐가 된다? 실제로 그러겠죠. 그게 사라지면 다 사라지겠죠. 실제로는 약간 그 존재의 중심은 현실 계기다. 느낌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건 어떻게 되나? 현실 계기에 비춰보면 종속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 주된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새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달았던 첫 번째 소절이 끝났습니다. 그죠? 두 번째 소절로 가죠. 프리엔션이 있어요. 아까 지금 잠깐 설명을 드렸던 말이죠. 그걸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서 더 이제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석적으로 기술합니다. 여기가 조금 더 이제 그 세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프리엔션의 첫 번째 소절 볼까요? 현실적 존재를 우선 그 가장 구체적 요소들로 분석해보면 그것의 생성 과정에서 생겨났던 여러 화학들의 합성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이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분석은 화학에 대한 분석이다. 모든 화학은 세 가지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학하는 주체, 즉 그 화학을 자신의 구체적인 요소로 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 B. 화학되는 여건, C. 그 주체가 그 여건을 화학하는 방식인 주체적 형식. 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현실 계기는 생성의 주체인데 이 주체는 뭘로 분석될 수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느냐? 화학들로 분석될 수 있다. 다시 그럼 화학은 다시 어떻게 분석될 수 있다? 해봤더니 화학의 주체가 있고 화학의 객체가 있고 세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 주체가 객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How? 그걸 이제 전문용어로 주체적 형식
subject form, 주체적 형식. 그러니까 객체가 있고 주체가 있고 이렇게 파악이 있어요. 이걸 데이터라 부르기도 해요. 여건. 이걸 subject. 주체. 파악은 근데 그냥 날리는 파악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가, 파악하는 방식이 또 고유하게 있어요. 매 파악마다. 모든 파악은 이 객체를 내가 저걸 어떻게 파악할까?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파악의 방식. 파악의 방식. 그래서 이거를 주체적 형식이라고 불러요. 주체적 형식. 바로 조금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Subjective form. 데이터. 주체 형식. 파악이라고 하는 걸 둘러싼 분석입니다. 됐죠? 그 다음은 다시 그 하위 서절로 갑니다. 이번 데이터, 객체죠. 객체. 이걸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뭐 어떤 것이 데이터인지. 괄호 열고 1에서 데이터 되죠. 어떤 한 주체가 품고 있는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단일의 현실적 존재를 그 최초의 여건으로 하면서 이 후자인 현실적 존재가 품고 있는 결제의 느낌을 그 객체적 여건으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가 봐도 답답한데 뭐 보조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그림이, 내 책에 여기는 그림이 없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한쪽 다른가요?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림 있죠? 6쪽에 여러분이 텍스트 자료. 거기에 앞에 이제 그 피자 파르천된 피자 쪼각처럼 된 A가 있고 B가 있죠. A는 과거에 생성을 마친 놈. B는 지금 생성을 하고 있는 놈. 그러니까 객체이면 주체입니다. A는 객체, 데이터. 그죠? B는 서비스 주체입니다. 생성 주체. 그러면 이때 보면 가운데 화살표가 있어요. 앞에 한 조각에서는 N이었고 뒤에는 X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A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느낌들 중에 MNO가 특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뒤에 지금 생성 중인 현실 존재들 중에는 XYZ가 특정이 되어 있어요. 그죠? 느낌들이. 그죠? 그런데 그 B의 X는 A의 N을 자기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전체를 내가 X로 끌어안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A의 특정 부분만 취해서 자기화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사실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다 먹는 모이죠. 그냥 그렇지 않죠? 특정한 맛만 느끼죠? 나머지는 못 느끼고. 아까 내가 부자한다는 말 되게 했죠? 그런 식으로 특정한 부분만 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 전체를 X 통해 받아들인 게 아니라 A를 구성한 것 중에 N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B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A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이 구도에서 A 전체를 B에 대해서 객체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A가 B에게 객체화되는데 그 객체화의 방식은 전체적으로 자기가 객체화되는 게 아니라 N을 통해서 객체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 부분. 오케이. 그러면 A 전체는 최초의 여건. 최초 여건에서 주어진 조건이고, 그 다음은 N. 그것의 구성 부분만.
직접 후속한 놈에게 전달해주는 그 부분 말이죠. 그거를 객체적 여건을 느껴봅니다. 그러니까 그림에서 N이 객체적 여건. 예, 여기서 N이 여기서 X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A이고 이건 B인데 이 B에서 보자면 이거 전체가 주체골 객체예요. 전체가 객체인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도식화시켜 보면 이게 처음 주어진 전체 요소의 객체예요. 그리고 최초로 주어진 뭐 최초의 여건. 이니셜 데이터를 말해요. 이니셜 데이터. 근데 이걸 전체 다 가져진 게 아니라 이니셜 데이터 중에 N이라고 한 특정 부분을 취해서 X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 특정 부분을 취한다. 그래서 이걸 이쪽 파이 조각, 이거를 객체적 여건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브젝트 데이터. 오브젝트 데이터. 그럼 이건 뭐냐? 전체를 놓고 내가 취한 이것에 대한 입장.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각자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쪽 위치가 좀 달리 보이죠, 지금? 이쪽에서 보시면 이쪽에 볼트고, 이쪽은 이쪽에 볼트, 그죠? 달리 보이는 게 여러분, 원래 이거 전체가 학생 최초의 여건이고, 얘를 보든 안 보든 주어진 거고, 여러분이 입각점에서 특정 부위를 보고 있어요, 그죠? 그거는 객체적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객체적 여건은 전체가 아니라 내가 취한 그 객체의 부분. 이해했어요, 그다. 이해하시죠? 그 얘기를 지금 좀 어렵게 해놓은 겁니다, 지금.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면. 어떤 한 주체가 품고 있는 단순한 물리적 느낌. 단순한 물리적 느낌 그래서요. 여러분, X입니다, X. 그래서 단순하다고는 이제 수식어가 붙었는데, 단순하다. 단순한 물리적 느낌. 물리적 느낌은 객체가 현실적 존재인 느낌. 현실적 존재를 객체로 하고 있는 느낌을 물리적 느낌이라고 합니다. 현실적 존재를, 과거의 현실적 존재를 객체로 하고 있는 느낌을 물리적 느낌. Physical feeling. 그럼 앞에 단순하다는 말 붙이면 하나의 현실적 존재를 여건으로 하고 있는 느낌. 단 하나의 현실적 존재를 여건으로 하고 있는 느낌. 이거를 단순한 물리적 느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느낌 무슨 파악의 그 여건이 되는 존재가 무수하게 많아요.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단순한 유형의 것이 무엇이냐? 그게 그 주체보다 앞서 생성을 마친 하나의 현실적 계기, 현실적 존재. 이게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다. 그런 객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의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그래서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단 하나의 현실적 존재를 그 최초의 여건을 하고 있다. 현실적 존재를 최초의 여건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 하면서 이 후자, 이놈의 어떤 품고인 하나의 느낌을 하나 이렇게 무슨 N을 뭐예요? 그 객체적 여건으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니까 이 X가 단순한 문제 느낌입니다. 자, 뭐 혹시 더 추천 필요하나요? 그러면 그 받아들일 때 그 A에서 M, O, 이 시장 모양 여러 가지 그런 걸 성향에 따라서 많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적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게 이거는 현재 가장 기본적인 관계 방식은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이 방식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에요. 물론 그래서 복잡 방식이 있는데 오늘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뒤로서 벌어지는 사건이니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통로다, 관계의 통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복잡한 파악의 방식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얘기할 수 없고 또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현실적 존재들 간의 관계를 적어도 대변하는 파악들의 느낌을 단순한 문제 느낌이라고 본다. 그죠? 그 다음은 두 번째 문단으로 갈까요? 쉬는 시간. 아, 그렇죠. 예.